네, 오늘은 성형수술 없이 예뻐지는 법의 저자 정아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수술 없이 예뻐지는 법 저자 정아정입니다. 6월 초에 신간도서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제가 그 프로필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에서 미술 강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이 어떤 뷰티 산업에 네.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 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 직업이 미술 전공해서 한 12년 동안 초등학교 미술 강사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학년별로 들어가서 수업도 하고 특기적성 미술 수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에 다니면서 이곳저곳 계약직으로 한 12년을 했는데 직업 자체가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 조금 안정된 직업을 해야 되고 또 나만의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조금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노력하고자 이렇게 많이 자기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학원도 많이 다니고 많이 배우러 다니고 하다가 뭐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피부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리고 제가 얼굴에 대한 좀 피부에 대한 욕심이 많고 네네. 관리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을 관리하다가 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조금 만들어지고 얼굴이 좀 달라지고 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네. 뭔가를 누군가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고 제 기술을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네. 예, 그래서 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 관리를 이제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네. 와. 아, 근데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름이 하나 없으시네요, 진짜. 그 이제 원래 이제 몸무게가 78kg까지 나갔던 시절이 있으셨다고. 네. 뚱뚱이의 네. 삶을 살아보고 와, 네. 날씬이의 삶도 네. 살아봤습니다. 네. 한 78kg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엄마가 밖에 일을 하시고 불쌍하니까 그 떡볶이나 우동, 뭐 김밥 이런 거를 가지고 오셔서 저녁에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그거를 불쌍하니까 네. 챙겨주려고 깨워서 먹고 자고 했더니 진짜 한 달에 한 10kg는 그냥 찌더라고요. 네. 그때는 호르몬도 많이 왕성할 시기고 성장하는 시기인데 너무 과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한 78kg 그래서 은둔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도 많이 없었고 네. 약간 좀 의기소침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소화 우울증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잘 못 챙겨주시고 하니까 네. 제가 밥해서 먹고 네. 그런 생활을 해서 많이 좀 뚱뚱했는데 정신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뚱뚱한 게 조금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뚱뚱해도 네. 아, 난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 상관이 네. 없는데 네. 저 같은 스타일은 뚱뚱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네. 또 자격지심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게 없으면 뚱뚱해도 괜찮아요. 뭐 꼭 날씬해야 된다는 법은 네. 없으니까 근데 제 경우에는 뚱뚱한 게 그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생에 대해서 되게 암울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했을 때 이때는 네. 먹어야 된다.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두 번의 출산이 있었을 때 그때도 한 80kg 정도 나갔습니다. 와.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사춘기 시절? 네. 그때부터 약간 미적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셨던 너무 거예요? 많았었어요. 너무 뚱뚱하고 그래서 아버지 옷 입고 다녔어요. 저는 교복을 입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옷도 사러 갈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옷을 그냥 걸쳐 입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조금 놀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끼리 뭐 미팅 가는 자리에 저는 빼고 네, 그래서 조금 어릴 때는 약간 좀 폭탄 아닌 폭탄? 네, 좀 뚱뚱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약간 귀여운 면은 있었거든요. 네, 네. 손목이나 발목은 되게 가늘었어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언젠간 내가 네. 날씬해질 거다. 두고 봐라. 네.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릴 적이고 부모님들이 바깥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혼자서 많이 생각하고 혼자서 있던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혼자다 항상 나 혼자 뭔가를 하고 개척하고 항상 나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그때부터 해서 지금도 항상 누구랑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거가 굉장히 부담이 덜 되고 굉장히 그 진행률이 빠르고 뭔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성취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럼 그 두 번의 출산을 하실 때도 이제 몸이 이제 좀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이렇게 살을 빼신 거예요? 그때 되게 뚱뚱했었는데 신랑이 이렇게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산책을 한번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랑이랑 손잡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여보 손 한번 잡자 그랬더니 나라 이러더라고요. 경상도거든요. 그래서 손 한번 잡자 이러니까 손 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워 죽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짧은 바지를 입든지 짧은 치마를 입든지 왜 그렇게 긴 치마를 입고. 저는 다리가 너무 굵고 뚱뚱하니까 감추기 바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뭐 누구가 안 입고 싶어서 안 입나요? 외모적으로 안 따라주니까 안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저한테 너는 평생 치마를 못 입고 아마 평생 그럴 거다 이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마 입으면 어떡할 건데 이랬더니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러시더라고요. 신랑이 그래서 장 지실 준비해라 내가 그리고 그 다음날 스피닝 등록을 해가지고요. 그날 바로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운동했어요. 하루에 거기가 스피닝이 아침에 두 번 타임 있고 저녁에 두 타임 있거든. 네 번 다 가서 시간이 되면 무조건 운동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쫙 빠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쫙 빠졌어요. 그때가 38살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계속 쭉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죠. 네, 10년 동안 지금 운동과 피부는 진짜 미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러서가 아니라 매일 습관적으로 뭔가 나한테 일로 많이 하고 피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뭐를 못해 하는 때문이라는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고 있기 덕분에 내가 또 이렇게 내 자신을 가꿀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손님들이 오고 또 손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손님이 약속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일 자체가 되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관리 옛날에는 정말 몸을 막 날씬하게 하고 싶어서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일하려고 약간 좀 일을 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거의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다이어트를 하시고 나서부터 피부 관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에서부터 원래 피부 관리도 하셨었나요? 혼자서 피부 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여자들이 다 10대나 20대나 70대나 80대나 여자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피부과나 이런 데 가면 얼굴을 딱 본 순간 그냥 필러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막 산부인과 가도 저한테 필러 얘기하거든요. 아 여기 좀 넣고 여기도 좀 넣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의 간호사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의사 선생님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하면은 좋은 것보다 나쁜 거에 대한 사례를 끝까지 다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그런데 미용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세요. 이거를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손님들은 반은 안 해요. 근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그냥 이렇게 되고 빵빵해지고 사각이 없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싫었어요. 그런 부자연스럽게 뭔가를 집어넣는 피부 속에 뭔가 집어넣는 거는 하기 싫었고 왜냐면 언젠가 그게 다 처진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배우진 않았지만 피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하고 싶진 않았는데 또 피부 관리를 가면 너무 약해요. 그렇죠. 너무 약해서 솔직히 그 정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내가 돌을 쥐고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화가 나요. 내가 해도 하겠다. 그때 그 순간부터 그냥 운동을 내가 하겠다. 그때부터 제가 제 얼굴은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뭔가를 확 하진 않았는데 얼굴은 제가 관리를 계속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했는데 얼굴에 대한 욕심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니까 네. 처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예, 운동을 하면서 피부랑 거의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작가님 뭐 필러나 이런 걸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으신가요? 보톡스는 맞아봤는데 부작용 때문에 그 돈의 한 비용의 한 10배 정도는 들었었어요. 그때 부작용 없애는데? 네. 그때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쪽에 맞았었는데 네, 주름이 네. 많은 분들은 보톡스를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딱 펴지거든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맞으면 이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쌍꺼풀이 없어지는 분도 네. 있고요. 오히려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한 6개월 동안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랑한테 엄청 혼이 나세요. 네.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해가지고 네. 얼굴 그거 뭐냐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너무 속상했었어요. 근데 그걸 막고 불만을 토로하면 병원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 맞았으면 그만 어쩌라고 약간 좀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약간 좀 반감이 저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무조건적으로 맞는 거는 아니다. 네, 뭔가를 정말 우리가 메스를 대고 이 성형수술을 할 때 생각을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하듯이 네. 그런 필러나 보톡스도 정말 그 부작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도 듣고 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게 필요하면 네. 그때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속피부가 건강하면은 트러블이 없어진다. 일단 저는 작가님 책을 통해서 네. 겉피부, 속피부 이 구분하는 걸 처음 이제 봤거든요. 네네. 근데 겉피부란 건 눈에 보이는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겉피부는 표피를 네.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속피부는 이 표피 안에 있는 그 속피부를 말하는 이게 진피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작가님 말씀은 만약 우리가 눈에 보는 겉피부에 뭔가 뭐 뾰두락지나 뭐 이런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는 속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네. 튀어나온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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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피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근육층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있으면 네. 예, 그러면 뭔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피부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겉피부에서 아무리 해도 뭐 소용없다. 다시 생기니까. 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속피부가 깨끗하고 예, 건강해야 겉피부가 예, 좋아지는 거죠. 발현이 되고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피부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네. 지금은 셀프로 이제 피부 관리 하신 거죠? 저는 네. 그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 디스크 환자이기도 하고 동맥경화도 있고 네. 약간 건강에도 약간 청신호가 와요. 나이 먹으니까 그냥 그런 부모가 물려주신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나이가 먹음으로 해서 병들이 오지만 그걸 조금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기본 피부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뭐 기존의 패러다임은 뭐고 작가님 바꾸고 싶은 패러다임은 뭔가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패러다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아니면 피부 관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술 중간, 같은 거. 시술 아니면 피부과 가면 성형 수술 완전히 네. 메스를 대서 코 성형하고 눈 수술하고 네. 그거 하나 그리고 그냥 일반 뿌띠라고 하죠. 뿌띠 의원에 가면 네. 피부 속에 진피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그쵸. 네 그런 필러 주입이랑 그리고 리프팅 실을 집어넣는 거랑 아니면 보톡스 그리고 레이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는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성형 수술 칼을 대고 하거나 아니면 피부 진피 속에 뭔가를 주입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스냅으로 그냥 살살 하는 그 피부 관리 아무런 효과 없는 네. 얼굴에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뭔가 좀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냥 이렇게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만 네. 있는 그런 피부 관리 아니면 팩을 자꾸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것만 해요. 네. 근데 피부는
10분 이상 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전이 있거나 뭔가 들어가는 공법이 없으면 예. 피부 진푸스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피부는 스스로 좀 방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술력이 정말로 진푸스에 들어가는 뭔가 획기적인 네. 그런 아이템이 없다면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냥 네. 마스크팩을 붙여놓으면 이건 겉에만 살짝 그냥 하고 끝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아.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정말 좋은 거는 돈을 비싸게 주고 사셔야 네. 그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냐 없냐지 무조건 다 바른다고 해서 그렇게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 재료를 보시면 뭐 어떤 재료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많아요. 팩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그게 다 내 피부 속에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기술은 이 기존에 있는 기술에서 벗어나서 칼을 대지도 않고 메스를 대지 않고 그냥 주입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피부샵에 가서 내가 여기 주름 좀 없애고 내가 여기 지금 팔자가 있는데 팔자 좀 완화해 주세요. 네. 아니면 심술보가 많아요. 네. 아니면 턱이 여기가 자꾸 자라나요. 네. 턱이 여기 광대가 자꾸 커져요. 이 정도는 관리샵에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아도 네. 그냥 간단하게 내가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피부샵에 가서 원장님 제가 지금 여기가 조금 팔자가 너무 깊어졌어요. 네. 여기가 있는데 여기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근육을 만져주는 근육을 만짐으로 해서 그 근육층에 독소나 노폐물을 빼고 네. 근막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람이 웃고 이러다 보면 거기 다 이 근육이 발달을 합니다. 그럼 거기 독소도 끼고 노폐물이 네. 끼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막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탁탁 걸리거든요. 네. 주름이 있으면 거기가 탁 걸립니다. 네. 네. 여척 없어요. 네. 그냥 제 손에 걸립니다. 네. 네. 그거를 깨고 발달된 거를 줄이면 네.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칼이나 뭐 시술 없이 그 근육을 만져줘서 네. 그거를 해결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근육을 만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네. 얼굴로 제가 마루타 삼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 얼굴로 통해서 얼굴도 되게 크고 사각턱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우아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저는 제 목표거든요.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그냥 부작용 없이 네, 어색함 없이 깨끗하게 그냥 노화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그냥 계속 노화될수록 네. 그냥 깨끗하다 우아하다 자연스럽다 이런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거는 네. 얼굴은 꼭 그렇게 메스를 대거나 그런 피부 속에 뭔가를 집어넣지 않아도 근육을 만짐으로 해서 얼굴이 성형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를 제가 개발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한 번 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피부 패러다임이 한 번 더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냥 얼굴 어느 정도는 그냥 네. 조금 착착 피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그 독자적으로 개발한 네네. 그 근육을 만져주는 기술이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5년 동안 작가님 샵에서 하신 거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분들이 그 이제 효과를 보셨나요? 저한테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지금 제가 고객이 지금 한 400명 정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 네. 건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한번 오시고 네. 네, 한번 받아보시면 그러니까 뭐 보통 피부샵 가면 한 20번 받아봐야 효과가 있어요 네, 네. 이러잖아요. 처음 받아봐서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근육층을 만지고 바로 이 전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첫날에 얼굴이 완전히 그 멍이 다 들어버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탱탱 부어요. 그리고 제가 목하고 이 어깨에 이림프를 다 풀기 때문에 네, 네. 이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요 멍은 그냥 기본이고 예, 이 여기를 림프를 뚫고 나면 네. 얼굴이 그냥 엄청 부어요. 목도 많이 붓고. 네네. 그래서 첫날 오시면 호불호
호불호가 딱 갈려요. 여기 너무 세다. 아니면 아. 여기 찐이다. 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완전히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아주 놀라십니다. 그 복싱 선수 되듯이 가신 네. 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근육이 네. 이게 터지면서 아니면 줄어들면서 이게 면역 반응점이 생기거든요. 네, 안 좋은 부분에 무조건 발현점이 올라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처음 받아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네. 네.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너무 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극복하고 네. 그래도 나에게 뭔가를 효과가 있겠다 하시면 뭐 본인들 고객님의 선택이니까 그거를 좋다 나쁘다 네. 오라 마라 이런 말하기는 그렇고요. 자신에게 필요하다 하면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 고를 수 있다는 거. 고객님들이 아 이거 싫고 그냥 메스에서 쫙 할래 하면 하시는 거고 네네. 아니면 그래도 나는 빨리 그냥 주입할래 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자연스럽게 근육을 관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정말로 내가 좋아지는 게 좋아지는구나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조금 극복을 하시고 멍이 들고 약간 조금 얼굴이 달라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수술보다는. 하지만 그거를 저는 뭐 한순간에 한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뭔가를 해서 이게 네. 그게 관리라는 거거든요. 네.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다는 거 아니, 그럼, 그걸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그럼 이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 호와 불호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호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은데 아파 네. 그럼 못 오세요. 그렇죠. 네. 거기 좋은데 내가 아픈 거 잘 못 받고 센 거 못 받고 너무 아파 이러면 못 받으세요. 너무 좋아도 자신이 몸에 못 받으면 못 받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많은 연구와 또 책도 쓰셨고 기술도 네. 갖고 계시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예쁜 피부를 만드는 좋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고객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이 얼굴을 작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일단 표정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먹거나 안 먹거나 네. 이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고 씹고 뜯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입술 근육이랑 이 턱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커져요. 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 보면 얼굴 여기까지 다 이쁜데 네. 코 밑으로 그러니까 입술 밑으로 여기가 사선이 생기고 불독이 생기고 여기가 처지고 턱이 여기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네, 아래턱이 튀어나오거나 입술이 이렇게 만두 주름, 네.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들이 더 네. 취약해요. 왜냐하면 발달된 근육들이 남자들은 근육이 좀 세잖아요. 근데 네. 여자는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처짐이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이 표정을 제가 이제 입술 근육이랑 이쪽을 다 풀어드리면 네. 웃어라. 입꼬리 좀 올리자. 네. 네. 왜냐면 이 구각극은 이 입술 밑에 있는 이 울상이라고 하죠. 네. 입술 이 무표정한 표정을 많이 지으면요. 이 아래 이 턱이 무너집니다. 그 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표정 없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발달하다 보면 이 볼페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근이나 올링근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발달되지 않아서 근육이 없어져 버려요. 네. 소실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쓰지 않아서. 네. 쓰지 않아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페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 관리를 하고 입술 관리를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 꼬리를 조금 올리고 메아리 하듯이 아예 이 할 때 이를 조금 많이 하는 습관을 좀 드리자.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얼굴 표정을 조금 바꾸셔서 오시는 분들이 인상이 밝아졌다 주변에 얼굴이 되게 예뻐졌다 네, 막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얼굴을 좀 작게 보이고 싶다면 네. 표정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약간 좀 힘드시지만 웃는 게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웃을 때 이렇게 맨날 표정하는 표정만 갖고 있으시다가 웃으라 하면 이렇게 막 떨리는 경우가 많아요. 쓰지 않아서. 그렇죠. 예, 쓰지 않아서 웃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입꼬리를 항상 이렇게 올리고 전 마스크 끼거나 빼거나 계속 웃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가지고. 네. 예, 제가 조금 미친 거 지금 보일 수도 있지만 웃고 있습니다. 계속. 예, 뭐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네. 내 얼굴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네. 화를 안 내려고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 또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머리하고 몸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림프가 얘는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요. 네, 많은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림프가 잘 흐르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게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심장이라는 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림프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몸이 굉장히 건강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아서 발달돼서 네. 많이 그러면 잘 흐르는데 뭐 운동 싫어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꾸 여기 뒷목이랑 이 옆에가 쌓여요. 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리고 네, 목이 굵어지고 네. 목 주름이 생겨요. 예, 그게 림프가 막혀서 그렇거든요. 아. 이 옆에 전이계근부터 해서 네. 이 턱근 여기 교근이거든요. 이쪽 예, 그리고 하악근 그리고 흉쇄유돌근 예. 그리고 견갑거근부터 해서 이 목 뒤쪽, 후두하근 뭐 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모든 것들이 이쪽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림프를 뚫고 나면 머리하고 몸이 따로 있던 게 조금 연결이 됩니다. 순환이 되세요. 네. 그래서 목도 좀 덜 아프고 이게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림프가 순환이 잘 돼야 얼굴도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목 통증도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목 림프는 풀어야 된다. 아... 저는 정형외과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육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기계만 뻥뻥뻥 하는 저주파 말고 손으로 뭔가를 근육을 만져줘서 진짜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만지면 아이고야 이거다 할 정도로 네. 한 번 딱 받으면 아이고 네. 목이 다 편해졌네. 네. 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진짜 아닙니까? 저는 진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하시는 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왜냐면 내 힘을 넣어야지만 그분의 네. 목 뒤쪽까지 들어갈 수 있기 그쵸. 때문에 후두하근부터 해서 이 견갑거근, 예, 네. 그 방긋근까지 들어가려면은 네.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뭐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조금 더 깊이 해서 뭐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 2단계도 완성했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이 림프 순환은 이제 이게 딱 순환이 잘 된다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딱 티가 나는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 몸이 되게 가벼워지세요. 목에서 확 느끼세요. 목하고 어깨가 조금 펴지고 생활함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어지세요. 누가 벽돌을 여기를 이고 다닌 듯한 네.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림프가 순환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어깨가 아프고 턱하고 광대가 계속 커지세요. 네. 순환이 안 되면요. 이 턱이랑 이 광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커져요. 네. 내 얼굴이 왜 나이 먹을수록 커져? 그러면 몸이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이 림프가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커집니다 얼굴이. 아, 그러면은 그 어떻게 막힌 그 림프를 네. 이제 풀어주면은 다시 얼굴이 작아지는 건가요? 막힌 림프를 풀어주면은요 네. 얼굴이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럼 혈이 잘 돌잖아요. 그럼 피부가 조금 맑아지세요. 맑아지고 얼굴도 좀 슬림해지세요. 제가 하는 기법 자체가 네. 약간 이쪽 림프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턱 밑으로 해서 귀 앞에까지 전이계근 이 광대 옆에까지 다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이 얼굴이 작아지게 하면서 네. 목 통증도 완화시키는 예, 그런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몸은 네. 예,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과 그리고 머리와 이 몸의 사이에 있는 이 목 근육을 그냥 제가 다 풀어버린 거죠. 근육이 뭉쳐있는 걸 똘똘 뭉쳐있고 수축되고 경직되어 네. 있는 것들을 완전히 그냥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각턱을 수술 없이 V라인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그걸 얼마나 보면 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나요? 한 5회 정도 되시면 아세요. 5회면 5주인가요? 어떻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알게 되는데 네.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게 60대 이후부터는 효과가 조금 더디고요. 왜냐하면 탄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60 이후부터는 약간 효과를 조금 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건 적건 탄력도가 좋으면 효과는 나타납니다. 예, 20대, 30대 분들이 오히려 효과가 없는 분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왜냐면 네. 근육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십니다. 예, 그리고 횟수가 차감될수록 얼굴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세요. 네. 예, 이거는 제가 뭐
관리해드리고 난 다음에 보통은 석고팩을 해서 자, 이 얼굴이 이렇게 됐죠 하면서 이 석고팩을 네. 떠서 보여주잖아요. 저는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를 좀 불필요한 행위들을 안 해요. 그냥 본인이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고객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좋아졌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좋아져야 됩니다. 고객님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좋아지고 본인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바른 손님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게 정확하고요. 네. 아, 그럼 보통 이제 그 샵에 오시는 분들은 네. 뭐 성별이나 연령대나 혹은 뭐 어떤 뭐 고민이나 네. 이런 분들 어떤 분들 많이 보세요? 조그맣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유튜브 보고 예, 보고 이 사람 진짜 피부에 미쳤다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제 내용을 보고 이거 내 얘긴데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인들 소개로 이렇게 네.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30대들은 약간 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크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사각 네네. 진짜 사각 네, 저도 한 사각 했기 때문에 근데 사각턱이 있는 분들이 강대가 다 크세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상악골하고 하악골이 하악골이 크면 상악골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구조상 네, 그래서 내가 여기가 좀 큰 분들이 좀 20대 분들은 특별하게 내 얼굴에서 병원 가면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모르는데 저는 딱 보면 알죠. 뭐가 뭐 때문이죠? 네. 하고 얘기하면 아 맞아요.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그분의 얼굴을 딱 보고 이제 뭐가 문제 있는지 딱 보고 그렇게 해결을 해드리고 50대들은 거의 목 통증. 예 그리고 말하는 얼굴 림프 얼굴 이제 처지는 거 팔자 주름 때문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 이제 인상을 바꾸는 이목구비 만드는 법.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아까는 제가 턱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바꾸는 이목구비 눈, 코, 입이 이 작은 얼굴 그냥 내 동그란 두드러지게 튀어나지 않는 얼굴에서 네. 눈, 코, 입이 꽉 찬 얼굴들이 정말 정말 예쁜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뚜렷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팔자를 이 주름을 거의 없앤다고 말한 이걸 없애지는 못해요. 솔직히 네, 네. 팔자는 있어야 됩니다. 네. 팔자 주름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팔자 주름에 막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그쵸. 팔자는 주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광대를 이렇게 받쳐줘야 되기 그쵸. 때문에 팔자 주름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팔자 주름은 잘못이었는데 누가 잘못이냐? 이제 이 심술법 코, 이 팔자 주름 요 위에 있는 이 살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위에 코 선이죠. 말하자면 네, 네. 코 옆에 있는 이 살하고 입술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튀어나와요. 나이 먹으면 입술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입술 근육, 구륜근부터 해서 뭐 여기에 있는 속은부터 해서 구각꺽은 여기가 많이 처져 불독 주름도 같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술 근육이랑 이 심술법 코 옆에 여기가 특별한 명칭이 없어요. 여기가 코선이기 때문에 비항 영향 자리기는 하는데 명칭이 없는데 일단 코 옆에 이렇게 심술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만 눌러도 이렇게 조금 내려가로 안으로 이렇게 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툼하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피가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 옆에 있는 이 심술보랑 입술 위에 있는 이 근육만 내려가도 코가 조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웃기겠지만 네. 관리를 받고 나면 코가 좀 커지십니다. 저도 코가 여기 없었는데 네. 계속 여기 윤곽을 만들어서 네. 코를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코에 대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네. 코가 되게 낮아가지고 네. 성형을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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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코를 이렇게 코 옆에 상수비근 요 근육을 잘 사용하면 이 코와 볼이 분리가 돼요.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코 여기 볼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네네. 근데 이게 자꾸 부풀어 오르면 팔자도 깊어지고 그쵸. 입술도 부풀어 오니까 얘가 더 폐임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잠보도 없는 이 팔자 주름을 자꾸 혼을 내게 되는 거죠. 팔자 주름 때문에 하는데 그 주변의 근육이 문제입니다. 입술 주변에 입술 주름 그리고 코 옆에 있는 심술보에 있는 그 자리. 근데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네. 팔자 주름. 네. 그러면 여기가 더 빵빵해져서 더 이렇게 심술보가 더 늘어집니다. 그래서 좀 안 좋죠. 작가님이 샵에서는 이제 뭔가 전문적인 뭐 기기를 더 활용해서 네네. 효과를 극대화 시키시겠지만 네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집에서 뭐 간단히 그냥 손으로 뭐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표정만
그냥 자기 자신이 표정을 조금 밝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뭐 이렇게 근육만 만지면 금방 더 좋아지시거든요. 표정이 제일 좋아요. 제일 안 좋은 사례가 어떤 사례냐. 네. 볼펜이 있으면서 얼굴 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볼에 살이 조금 있으면 네. 그거를 좀 줄이면서 네. 제가 할 수 있는데 볼펜 현상이 있는 분들은 다 울상이에요. 썩나 있어요. 얼굴 모양이 화난 사람,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맨날 인상이 안 좋다. 주변에서 듣는 분들이 보면 거의 다 볼펜, 대부분 아니지만 볼펜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표정을 조금 밝게 하고 좀 힘드셔도 조금 웃는 습관, 이 꼬리만 살짝만 올리셔도 소근이나 이 올림근이 약간 발달이 되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혀끈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빨리 처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셔도 자꾸 웃는 습관, 네. 예, 표정을 좀 밝게 그래야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인상 좋다는 소리도 듣고 뭐 저의 나이 좀 되면 이제 눈코입이 이쁜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네. 피부예요? 아니, 아니 네. 그것도 그런데 네. 20대, 30대들은 눈코입 이뻐야 예뻐요. 진짜 네. 예뻐요. 네. 근데 우리 나이 50대 정도 되면은 네. 이제 눈코입 이쁜 게 별로 그게 그 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예쁜 피부, 좀 네. 밝고 표정이 표정. 이게 삶에 다 묻어나요. 이게 한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네. 이 얼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네.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얼굴에 이제 표정을 조금 힘드셔도 조금 많이 웃으시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얼굴을 조금 더 밝게 하시고 좀 누구나 이렇게 만나면 좀 웃는 표정을 많이 예, 해주시면은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예쁘게 보이세요. 이렇게 인상 좋게 하시면은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웃어라. 예, 좋은 표정을 많이 지어서 네. 상대방으로 좀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게 정말로 저는 이쁘다. 우리 나이 때 말하는 이쁘다는 인상 좋은 겁니다. 그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게 자신의 그런 변화를 더 빠르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작가님한테 직접 관리도 받고 네. 또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서 네. 뭐 시술이나 네. 이런 걸 받으시는 분은 없나요? 있어요. 그런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한테 받고 이제 물어봐요. 내가 여기를 좀 보톡스를 맞겠는데 맞아도 되냐 물어요. 그래서 보톡스 이게 저는 다 얘기해드려요. 보톡스 독입니다. 얘기해드려요. 네. 네, 독이에요. 아시죠? 네, 보톨리톡스 그거 희석시켜서 독이에요. 했더니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어요. 간 좋으세요? 물어봐요. 네. 간이 좋다면 그럼 맞으세요. 근데 지방간이거나 좀 덩치가 있거나 조금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은 예, 간약 먹으면서까지 우리가 그걸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간약 드시는 분들은 그냥 맞지 마세요. 예, 그게 독인데 그게 없어질 때까지 보톡스 그 독이 없어질 때까지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방간 특히 지방간 있는 분들은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맞고 나한테 후회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왜냐하면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또 효과가 없고 정말 좋아져야 좋아지는 거지 네. 척 하는 거는 그때뿐입니다. 물론 뭐 연예인들 뭐 내일 당장 촬영을 하겠어 네. 뭐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무리한 시술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무리하지 않고 그냥 내 생활 습관이나 내가 좀 운동을 좀 더 한다든지 뭐 내가 좀 뭐 피부 집에서 무슨 어떤 관리를 네. 홈 관리를 좀 더 한다든지 뭐 홈 관리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자기 기준에서 뭐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좀 빼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일단 샵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얘기해줘요. 네. 선택은 고객님이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웬만하면 생각해보고 성형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도움을 좀 드려요. 그런 분들은 예, 뭐 혹시 뭐 눈에 이런 하안검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 제가 아는 정보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는 또 제 기술만 또 고집하지 않습니다. 또
메스를 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그건 고민하셔서 몇 년에 걸쳐서 고민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하는 건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얼굴이 좀 이상하다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셔서 그냥 방문하셔서 그냥 막 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객님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부의 그 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 낮빛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어두우신 분도 있고 네. 잠깐처럼 이제 밝게 빛나신 분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왜 무슨 차이인 거예요? 그것도 약간 림프 관리랑 좀 맞물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순환이 좀 안 되고 그러면 얼굴이 약간 좀 칙칙해진다고 말하죠. 그게 또 노폐물이 쌓이거나 각질이 많이 쌓이면 네. 이 표피가 약간 좀 두꺼워지세요. 그리고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황반 현상 좀 누렇게 되다가 나중에 좀 흑반 현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관리 안 하시는 거죠. 네, 무심하신 거죠. 네, 나는 피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매일 그냥 생활에 그러면 피부는 공부랑 똑같습니다. 네네. 한 만큼 나옵니다. 네, 이게 정말 너무 솔직해요. 네. 돈이랑 네. 내가 노력에 의해서 네. 무조건 표현이 되고 안 되고는 자기의 노력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흑반현상이 있거나 약간 좀 어두우신 분들은 네. 약간 땀을 좀 많이 내셔야 돼요. 일단 집에 살 수 있는 거는 좀 땀을 많이 내서 이렇게 좀 순환이 되게끔 얼굴이랑 몸이랑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게 잘 순환이 잘 돼서 네. 예, 조금 열도 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스스로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컨트롤, 자기 몸을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조금 뭐 힘든 상황이 와도 좀 몸이 이겨낼 수 있고 너무 이렇게 예민하지 않게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뚱뚱해서 몸이 나빠졌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뚱뚱해지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생각하세요. 네, 내가 뚱뚱해져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건강이 이미 나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뚱뚱해지고 뭐가 잘못되는 그런 현상들이 몸에서 그 발현이 되거든요. 몸은 되게 솔직합니다. 좋게 하면 좋아지고요. 나쁜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시면 몸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피부 관리라는 거는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근육을 만져줌으로써 림프를 잘 순환시켜서 네. 피부를 좋게 만드는 거죠? 네네. 이게 핵심인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근육을 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굴에는 엄청난 근육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보다 더 강해요. 네네. 근막이 엄청 찢겨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완화를 시키고 없애야지 처지는 것들이 없고 주름이 없습니다. 그 막이 굉장히 가늘면서 두껍거든요. 되게 세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립해이고 처지고 지방이 끼고 하면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 나이 먹으면 이제 약간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지방까지 끼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 얼굴을 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얼굴을 근육을 운동을 제가 이제 강제로 운동을 시킴으로 해서 얼굴이 좀 더 슬림하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커지고 슬림해지잖아요. 네네. 얼굴도 강제적으로 조금은 그런 것들이 좀 주름이 있다 하면 그런 근육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네. 작가님께서도 지금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비어있는 시간에 3시간인데요. 네. 다 3시간 운동을 하지 못하고요. 네, 뭐 한두 시간 정도? 근데 한두 시간 정도는 막 하고 싶은데 네. 손님이 가고가 오고 할 때 약간 그 틈이 있다 보니까 그쵸. 예, 한두 시간 정도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운동하고 피부 관리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가 참 불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운동을 하게 됨으로 해서 피부에 관심이 많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 또 이 운동 때문에 얼굴이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하고 운동하고가 너무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나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제가 피부 관리를 해드리지만 운동해라. 네. 여기 안 와도 되니 운동하라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여기 턱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야 된다. 네, 네. 그래야지 건강해진다. 암만 좋은 거 하고 여기 와도 소용없다. 본인이 운동하지 않고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네, 일주일에 이렇게 땀이 여기서 뚝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팬티 불어다가 다 젖어야 돼요. 거의 없죠. 네. 네, 저는 한 일주일 그 동안 그 이 턱에서 진짜 땀이요. 네. 여기서 머리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와. 속옷이 다 젖어요. 네. 그게 딱 비우고 나면요. 너무, 너무 개운해요. 예, 네, 그래서 다시 그 에너지가 충전이 좀 돼요. 그 스트레스 좀 풀고, 좀 이상한 손님 오시고, 조금 뭐 내가 좀 힘들어도, 네, 네. 네. 아유, 뭐 세상 뭐 있나? 네. 나를 위해서 살자. 예, 네. 네. 뭐 좋은 일도 하고, 좀 힘든 일도 하지만, 네. 나도 중요하다. 저는 항상 제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지. 고객님도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네. 가족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좀 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게 무슨 운동하세요 지금? 저는 지금 근육 운동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안 돼요. 네, 네. 원래는 한 5시간 운동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정도 시간이 배려가 안 돼서 네.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 안 된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나머지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저는 저한테 맞는 운동을 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고 네. 2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점심시간이죠 저한테는요. 근데 점심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 고기를 구워 먹거든요. 아침에 폭풍 식사를 네. 합니다. 아침에 샵에 오면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막 고기를 막 지글지글 구워서 네. 저녁상을 먹어요. 저는 네. 아침을 저녁상을 먹거든요. 그러면 2시부터 이제 가서 운동을 합니다. 가면 그 운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 천국의 계단 네네네. 네네. 계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그 천국의 맛을 한번 보고 온다고. 네, 네. 제가 그거를 7레벨에 두고 50분에 1시간 하거든요. 네, 너무너무 운동이 잘 돼요. 하체 운동은 최고입니다. 하체 운동. 하체 운동 제가 뭐 스피닝도 해보고 스쿼트도 1000개씩 그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1000개씩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그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천국의 계단을 정말 50분 동안 쉬지 않고 쉬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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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내려오는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계속 쉬지 않고. 그러면 땀이 한 10분에서 20분, 30분 동안 진짜 막 많이 내려가, 많이 흐르거든요. 그때 모폐물이나 내가 안 좋았던 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걸 한번 쫙 빼고, 그럼 한 50분, 1시간 되잖아요. 그럼 그 옆에 이제 로잉이 있어요. 배. 네. 배 노젓는 네. 로잉 머신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목 디스크가 있고 저도 환자거든요. 목이 안 좋아요. 수술 직전 단계거든요. 네, 네. 네. 병원에서는 그냥 일상생활도 힘들고 운동 이런 힘든 일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작은 소근육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목을 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있다 보니까 10년 네. 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병이 생겨도 그게 조금 덜 반응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큰 통증은 없는데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목 때문에 너무 아파서 예, 솔직히 말하면 병원 가도 뭐 안 됩니다. 네. 주사 맞는 거 이외에는 이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제 목, 뭐 얼굴 뭐 운동은 그냥 제가 운동을 하면 되지만 이런 관리들을 제 몸은 제가 스스로 조금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잉 머신을 맨날 숙여서 하잖아요. 모든 네. 분들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 하면 다 앞으로 숙여서 하신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볼 일이 없고 등을 제길 일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 요 목부터 해가지고 다 굳어져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어접이 돼요. 그리고 여기 라운드 숄더 다 그냥 숙여져요. 여기 자세가 다 나빠지거든요. 네. 이걸 뒤로 펴야 돼요. 뒤로 자꾸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잉을 앞에서 뒤로 하는 것 그거를 한 20분 정도 합니다. 쉬지 않고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조금 하고 휴대폰 보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해야 돼요. 무조건 빨리 하고 빨리 씻고 가서 또 저녁을 4시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또 손님 오시면 그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하루가 그냥 타이트하게 그렇게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뭐 남편분이나 이제 아드님도 예. 계시니까 예, 예, 이제 예. 엄마나 아내가 이제 와 피부에 정말 어떻게 미쳐가지고 네, 이렇게 네, 관리를 네. 하고 뭐 운동도 엄청 열심히 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일단 궁금한 거는 근데 그 자체에 대한 반응도 궁금하고 네. 또 이제 작가님께서 네. 남편이나 아들에게도 그 피부 관리를 막
하지 않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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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좀 왜 분위기가? 신랑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얼굴을 보면서 한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하루 전에 좀 며칠 전에 조금 해줘요. 네. 그러면 좀 남들보다 그 나이대보다 조금 더 피부는 좀 좋은 편이고 아이들은 여자아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남자아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쵸.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 싫어하는구나, 그냥. 예, 그냥 돈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네. 그냥 엄마가 뭘 해도, 네. 예, 그냥 우리 엄마는 원래 저래. 네. 열심히 그냥 사는 사람, 예,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맨날 열심히 하는 사람, 뭐 항상 뭐 배우러 다닌다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그냥 엄마 그냥 잘해요. 네, 그냥 박수 쳐주고. 엄마 화이팅. 근데 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네. 엄마 뭐가 뭐 좋아요 하면서 또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아들 성향이. 제가 이제 느낀 건데 그냥 살아 있으면 네. 된다. 남편만 케어를 하지 못했군요. 예예예. 아들들은 스스로 근데 뭐 물어볼 건 하죠. 물어보는 네. 거는 제가 뭐 화장품을 이런 거 조금 선택을 해준다거나 네. 그러면 뭐가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주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어릴 때부터 뭐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무조건 운동해라. 지금도 운동해라. 네 몸이 바로 서야 바른 그쵸. 정신과 그리고 또 네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길 수 있다. 맞아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가 먼저 몸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구독자분들에게. 네. 네. 제가 6월 달에 제가 책을 내게 됐는데요. 뭐 이런 샵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소소한 일들을 조금 가볍게 아주 책이 되게 쉬워요. 읽기도 쉽고 제가 또 막 어렵게 풀지도 못하고 네. 쓰지도 못하고 해서 네. 그냥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그리고 샵에 대해서 약간 제 기술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좀 뿜뿜이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좀 힘들어도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술이 아직까지 전수가 되지 않았고 저 혼자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책을 하나 쓰므로 해서 저에 대한 생각과 그런 느낌과 그리고 제 기술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 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무리한 관리를 하지 않고도 얼굴 성형이 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해 줄 수 없어요. 근데 그쵸.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네. 그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모든 분들이 그런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 책에 썼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알아보고 싶으면 구매하셔서 네.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오면은 확실하게 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좀 오면 좋을까요? 팔자주름. 팔자주름. 예. 그 뭐 40, 50대, 30대 네. 그 분들을 보면 거의 팔자주름이에요. 팔자주름이고 불독주름. 불독주름? 얼굴 선이 울퉁불퉁하고 처지는 거. 네. 이렇게 여기 세로선이 생기거든요. 네. 그 얼굴 사각이 되려고 하기 전에 얼굴 커지기 전에 이 세로 웃을 때 이게 세로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로선이 생긴다는 징후가 얼굴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얼굴이 조금 사각턱이거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피부 관리에서 할 수 없는 네. 예, 그 뭐 광대가 좀 크다든지 네. 사각이거나 아니면 진짜 딱 분리가 돼 있어요. 목이 정말 아파서 오시는 분 네. 아니면 얼굴에 대해서 여기 사각이 얼굴이 사각턱이라서 네. 광대가 커서 아니면 팔자주름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 고민이 오시는 분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나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이 목만 치료했던 분들이 얼굴에 관심이 많아져요. 네. 목이 치료가 약간 좀 좋아지시면 네, 네, 네. 얼굴이 자꾸 바뀌니까 이건 뭐야? 이러면서 네. 좀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얼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목이 좀 편해져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형수술 없이 예뻐지는 법의 저자 정하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